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책을 만들면서 스캔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정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10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엡손의 V39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실 때 DPI를 600 정도로 해서 최상의 상태로 스캔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캔 받은 이미지를 미리 열어두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 필요 없는 여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걸 먼저 잘라주어야 하는데요. 단축키 C를 누르면 자르실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C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을 가장 가깝게 배경이 최대한 많이 잘리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왜냐면 필요없는 부분이 나중에 보정할 때 굉장히 색감 차이나 이런 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만큼만 자르겠다 싶으셨을 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엔터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잘려졌어요. 그런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확대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돼요. 확대를 시켜서 보시는데 이때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옮겨 보실 수가 있어요. 귀여운 이 손바닥 무늬가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내가 직접 손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마우스 왼쪽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보시면 저는 수채화 중목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목을 쓰기에는 제가 세목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황목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나마 좀 타협을 한 게 중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 무늬 없애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Shift-L을 누르시면 레벨이 떠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레벨값 조정하는 게 뜹니다. 이제 이 화면을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세 개의 스포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보시면 흰색 점을 설정하는 스포이드예요. 내가 찍어주는 부분 여기를 화이트로 해주세요. 화이트로 보정해주세요. 이런 스포이드인데요.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배경에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배경이 하얀색이 되었어요. 다시 줄여서 보면은 레벨값을 이쪽으로 놓고 미리 보기를 껐다가 켰다가 원래는 굉장히 약간 누리끼리한 미색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정을 해줌으로써 화이트가 되었죠. 그런데 보세요. 아직 굴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세 개의 세모를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세모를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 주시면 배경이 점점 깨끗하게 변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옮기면 나의 그림까지 다 이렇게 너무 밝아져서 색이 확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조금만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약간 이런 먼지들은 내가 지우개로 지워줄 수 있겠다 싶은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줄여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세모는 점점 이렇게 좀 진해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옮길수록 진해지고 왼쪽으로 옮길수록 밝아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미지 미리 보기를 꺼볼까요? 이건 내가 수정하기 전에 이미지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키면은 수정 후에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엔터를 이렇게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보정이 되는데 이 왼쪽 상단에 메뉴에서 보기를 누른 다음에
눈금자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눈금자가 생겨요. 눈금자 위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대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 오시면은 이 전체 직사각형과 평행인 안내선이 나옵니다. 지금은 세로선이잖아요. 가로선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가로선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세로선만 쓸게요. 이 선을 왜 꺼냈냐면은 지금 이 깡통이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이 형태가 약간 나간 것 같아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선을 꺼냈습니다. 오른쪽은 얼추 2D로 봤을 때 맞는데 이 왼쪽 하단 보시면은 살짝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X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X 이렇게 누르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픽셀 유동화라는 게 켜져요. 이건 뭐냐면 오른쪽 위에 여기 볼까요? 크기, 밀도, 압력, 속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얼굴 사진 찍고 턱 같은 거 보정하고 깎을 때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사진은 거의 안 찍기 때문에 이런 거 보정할 때 조금씩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압력이라고 있잖아요. 압력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한 12에서 13 정도로 하시는 게 적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동그라미 있죠? 보이세요? 요거를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어요. 대괄호를 오른쪽 대괄호를 클릭 클릭 클릭하면 커지고 왼쪽 대괄호 클릭하면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 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요 정도로 이 압력을 크게 하면은 이렇게 돼 버려요. 이러면 안 되겠죠.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전 단계로 복구를 해주고 12 정도로 다시 압력을 바꿔서 원하는 만큼 해줄게요. 여기도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해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이만큼 내가 줄였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줄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선을 치워보면은 이렇게 변형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RGB에서 CMYK로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냥 컴퓨터 같은 데서 이미지를 볼 때는 RGB가 맞고 인쇄를 할 때는 조금 더 달라져요. CMYK로 꼭 바꿔주셔야 하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이미지로 가셔서 지금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RGB 색상으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RGB가 아니라 CMY로 바꾸면 색이 훨씬 탁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짠! 색이 조금 더 탁해졌죠. 이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조금 더 수정을 보자면 역시나 왼쪽 상단의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명도 대비를 누르세요. 그리고 조금씩만 한 4 정도만 명도와 대비를 늘려줍니다. 미리 보기 하면은 조금 더 밝아진 게 보이시죠?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밝아진 게 보이게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색 변화를 주고 싶다. 만약에 노란색 기운이 조금 부족해서 노란색 기운을 더해주고 싶다 할 때는 역시나 이미지에 들어가셔서 조정해서 요 밑으로 선택 색상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빨간 계열, 노란 계열, 녹색, 녹청, 파랑, 마젠타 계열을 바꾸실 수 있어요. 맨 위에는 녹청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하면 녹청색을 빼주세요. 이런 거고 오른쪽으로 하면 녹청색을 많이 해주세요. 빨간색 계열 중에서 녹청색 많이 할 것인지 조금 할 것인지 이런 거 정하실 수 있고요. 또 노란색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노란색 기운 줄 건지 아니면 뺄 건지 이런 거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바꿀 건 없는데 그래도 혹시 나중에 여러분 쓰실 때 차이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파란 부분, 깡통 부분에 왼쪽에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느낌 찾아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드신 다음에는 역시나 엔터키 누르시거나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림 그린 거 스캔 받아서 깔끔하게 이미지 보정하고 싶으실 때 이 방법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